책 읽어주는 사서 시즌 2 27번째 시간. 소개해드릴 책은 2024 수성북으로 선정된 문학동네의 훌훌입니다. 2024 수성북 청소년 부문에 선정된 훌훌은 2022년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문경민 작가님 책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입양되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유리. 가족으로 맺어졌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내고 있는 유리는 이 집을 떠나 모든 걸 훌훌 털고 과거와의 단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의 친아들 연우가 찾아옵니다. 홀로 남겨진 연우가 과거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연우를 돌보며 유리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자신이 받은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잘 돌볼 자신은 없지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점차 진짜 가족으로 변해가는 유리네. 소설 훌훌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산도서관에서 진행된 2024 수성북 작가 초청 강연회에서 작가님을 만나 뵐수 있었는데요. 훌훌의 준비 과정, 등장 인물에 대한 생각, 제목의 의미, 제목 선정 비하인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과거를 딛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또는 등장인물들, 세윤을 통해서 그리고 유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삶의 모습도 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다. 정말 있죠. 정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힘차게 날아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